이그노링 부분이에요. 이그노링 unused variable by starting its name with underbar. underbar가 있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뭐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은 나타났군요. y의 경우에는 unused variable 해서 에러 메시지가 아니고 경고 메시지예요. 경고가 나타나고. 근데 y가 x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경고를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바가 있으면 그런 메시지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좀 볼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지금 현재 보시면 S 이렇게 복사했을 게 아니고 이렇게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보시면은 S를 만들어서 S를 여기다 지금 패턴 매칭을 하잖아요. 패턴 매칭을 할 때는 여기 요런 이름으로 이게 만들어져요. 그죠? 만들어지니까 프린트해서 우리가 프린트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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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봐 s.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니까 이미 move the variable 그죠? borrow of move the variable 되죠. 따라서 얘는 출력이 안 됩니다. 돌리면은 얘 맞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이 뭐냐니까 요것을 없애고 s를 없애고 로데시만 남겨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상관없이 S가 출력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때는 요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variable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만들지 않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죠. 대신에 요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언더바의 역할입니다. 뭐 로데시든 아니면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X를 두고 이렇게 X를 하더라도 역시 안 됩니다. 왜냐니까 이미 S로서 넘어가 버렸잖아요. 도로가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메시지가 cannot find the value X 아니 X가 아니라 S로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러니까 borrow of move the value 로데시가 있든 없든 간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remaining parts of value with 닷닷 이번에 다시 두 개예요. 이전에는 세 개가 있었죠? 이번엔 두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나머지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X만 쓰고 나머지 Y와 Z는 무시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두고, 이번에 중간에 두 개만 있어요. 전두 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세컨드가 뭘 지정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매치 가드를 이용해서 엑스트라 컨디션을 추가적인 컨디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um4 해서 넘버에 x에 담습니다. 담는데 x equal 4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만약에 if x가 4보다 작다면은 이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4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출력되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컨디션, 추가적인 컨디션을 주어서 매칭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도 볼까요? 첫 번째, 이제 5, 50안 맞죠? 통과. 다음 통과하는데 n 이번에 n을 담는 거잖아요. n 이크로 5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니까 if n이 y인 경우에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엑스트라 컨디션이 붙었죠. 근데 n은 뭐예요? n에 5를 담았죠. 5를 담아서 n은 5입니다. 근데 y는 뭐예요? y는 10이잖아요. 10이니까 서로 안 맞죠. 따라서 요거는 적용되지 않고 여기서 걸리게 되겠죠. 그죠? 이걸 그냥 대충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코드를 복사해서 VS 코드에 붙여서 여러 가지로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지나왔습니다만 이런 거 복사해서 넣고 그런 다음에 요거보다는 여기 위에 있는 게좀더 재밌는 것 같은데 저걸 골라서 이걸 복사를 해서 한번 붙여볼까요? 일단 얘는 정상적으로 잘 동작은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S를 넣었나요? 넣었다고 하면은 이때 에러가 뜨죠. 지금은 떴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도 좀 바꿔볼 만도 해요. 어떤 거냐니까 지금 S에다가 이걸 담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있죠. 그죠? 만약에 요거는 될까요?
let some 해서 s를 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은 repeatable pattern in local binding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s의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이건 option string이죠. 데이터 타입을 적으면은 option string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option string인데 이 option string의 경우에는 이게 sum value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right side입니다. right side의 경우에는 sum 또는 OR이잖아요. OR 또는 none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이 데이터 타임을 봤을 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sum만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두 가지를 담기에는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번에 하나예요. 하나만 이렇게 두면은 1대1로 매칭이 되느냐는 거죠. 역시 에러 같아요. 그렇잖아요. Repeatable pattern in local binding에서 난 낙합을 다 했습니다. 따라서 옵션은 어떤 경우든 옵션은 하나만 이렇게 해서는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옵션의 값을 담기 위해서는 매칭, 그죠? 매칭을 통해서 패턴 매칭을 통해서 여러 개의 경우 수를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리도록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옵션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럭트는 그렇지 않아요. 스트럭트는 그냥 하나 1대1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옵션도 잘 조작하면은 1대1로 뽑아낼 방법도 있어요. 밑에 있는 여기 우리 방금 봤던 이런 기법들을 이용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닷잇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다양하게 한번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가드입니다. 가드이고, 그리고 이런 가드도 있어요. 4, 5, 6. X는 4이고, 4, 5, 6이고, 그리고 if y. 이것도 좀 충족해야 되겠죠. 그럴 때 프린트 이걸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는 4, 5, 6에 걸리긴 걸려요. 그런데 추가적인 조건에 안 걸리죠. 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걸 통과하고 이게 출력되죠. 그것이 엑스트라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ID 베리어블에서 이건 복사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지 ID hello ID에서 얘는 이놈이에요. 이놈이고 그리고 얘 이놈이죠. 이놈 속에 스트럭트가 하나 더 있어요. 스트럭트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기 딱 담긴 거예요. 메시지의 타입은 MSG의 타입은 메시지 이렇게 뜨죠.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는데 여기 걸렸죠. 그리고 ID 부분 ID가 되고 얘가 ID variable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at 3...7에서 점이 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래서 점이 3개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2개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 3개가 쓰이고 어떤 경우에 2개가 쓰이는지 여러분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응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값을 여기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서로 바인딩을 시키란 말이죠. 그래서 ID 베리어블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서 출력되는 것이 5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은 마찬가지죠.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ID 베리어블에 담기는 겁니다. 뭐든 간에 추가적인 거 있든 없든 간에. 밑에 뭐 이렇게 뭐 경고 1이 있긴 합니다만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일종의 이것도 엑스트라 바운딩, 엑스트라 컨디션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예, 나머지 부분들 숫자들 좀 바꿔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앱 기호가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이고 가끔씩 등장해요. 우리가 코딩할 때. 그렇게 해서 예제는 끝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 책은 번역본도 있어요. 번역본도 있으니까 천천히 번역본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급 2년차 수업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론은 마지막이고 이어서 Rust with Examples라고 해서는 새로운 책으로서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빠진 부분들 있죠. 15장, 16, 17, 19장, 20장 그죠? 이 5개는 중급 3년차 수업으로 해서 강의를 녹화를 떠서 이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중급 2년차 다른 책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도 재밌지만은 여기는 스마트 포인트라든가 페어리스 컨커런시 여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중급 3년차 수업 맨 앞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짤막하지만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언더바만 하나씩 있죠. 그럼 언더바만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받는 게 없으니까 출력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패턴만 보는 겁니다. 여기 이런 언더바는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5가 있을 수도 있고 50이 있을 수가 있고 뭐 500이든 뭐든 간에 어떤 패턴이든 간에 다 적용돼요. 그런데 변수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출력되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setting is sum 5하고 can't overwrite 해서 이게 출력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출력되죠. setting value는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만약 여기에 a가 들어가 있고 b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AB 여기다가 AB를 한번 출력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마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렉이 걸렸나요? 그리고 A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뭐 문제될 건 전혀 없죠. A와 B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잠시 기다려볼까요? 예, 5와 10이 출력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A는 지금 뭐예요? 이 setting value mutable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거냐니까 A equal 지금 숫자가 5가 되어 있는 것을 10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니면 15로 바꿔줄까요? 한 20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대로 동작할까요? 근데 보시다시피 에러 메시지 같아요.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le variable A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mmutable variable A가 immutable variable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이거는 mutable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A는 immutable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 자체는 mutable value일지 모르지만은 얘를 받아서 새로운 variable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새로운 variable A를 만든 겁니다. 그 A의 값으로서 뭘로 할당한 거예요? 5로 할당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A는 immutable입니다. immutable이니까 20을 할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얘는 setting value는 뭐예요? 얘는 mutable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물론 안 됩니다. 왜안 되나요? 얘는 sum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이거죠. 매치, 미스매치드 타입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옵션이 아니고 인티즈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해주려면은 이렇게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15를 넣어준다거나 이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A와 B는 여전히 어떻게 되나요? A와 B는 여전히 A는 5고 B는 10이고 그리고 세팅 밸류에서 sum을 15로 바꿔줬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으로 나오겠죠. 볼까요? 보다시피 5, 10, setting the sum 15 나오잖아요. 그죠? immutable한 부분은 mutable한 것은 이게 mutable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얘의 값을 받아서 패턴 매칭해서 5에 해당되는 값을 변수 a를 만들어서 a에다가 5를 바인딩 시키잖아요. 이때 a는 immutable이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밑에 또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first 쭉쭉쭉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잖아요. 패턴이 맞죠? 패턴이 맞으니까 얘는 무시하고 하나 둘세 개의 variable만 만들어냅니다. 그죠? 얘들은 다 immutable variable이에요.